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. 아, 말레이 풀렸는데. 아, 제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. 아, 제가, 얘기하기 전에. 아, 제 꿈을 꿨는데. 꿈을 꾸었는데. 일어날 때내 기억이 나는 게. 아빠! 왜 그게 설탕물을 뿌려?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야,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? 네, 설탕이 꿈의 몸을 찾아봤어. 찾아봤는데 그런 건 없었고. 여기 이런 게 있더라고. 음식을 만드는데 설탕을 사용한 건 이건 아니니까. 꿈의 설탕이 등 실생활에서 설탕의 쓰임새처럼 달콤하고 즐거운 것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다. 따라서 즐거운 일을 계획하거나 달콤한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투명된 것이다.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할 수 있는데, 꿈속에서 단맛은 건강의 악화 신호를, 설탕이 대표적인 단맛이므로 신체적인 컨디션이 악화될 예지몽으로 또 풀이한다 라고 적혀있는데, 그냥 이거 하면서 그냥 전체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. 어쨌든 이런 꿈을 꿨습니다. 야씨, 건강 악화의 신호이므로 설탕이 대표적인 단맛이라는 점에서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악화될 예지몽으로 풀이한다 그렇고요. 아, 그렇고. 아, 노 저을 때, 노 저어야 된다고. 아, 어쨌든, 맞춤법이 틀릴 것 같으니, 그래야 돼가지고요. 하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아, 어쨌든, 섀도우 버닝 서버 250 찍으려고 이번 달에 20일까지거든요, 버닝 서버가. 이 안에 말렙 찍으려고 계획을 짰는데, 어쨌든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고. 아, 저가 하게 되면은 바이퍼를 해야 될것 같아.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바이퍼를 해야 되는 이유,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차 스킬에 사냥 능력 다 떠나서 다이스가 있어요. 다이스라는 것은 이제 주사위를 돌리면 기본적으로 경험치 30%를 더 받을 수 있죠. 그리고 포스가 지금 좀 애매한데, 두 개는 옮겨온다고 치고 나머지에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면은 대강 그래도 8,900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요? 예전에 이거 다 채워놔가지고. 그렇고, 노저울 때 노저울 할것 같고요. 그러면은 말렙이 걸리는 시간이 잘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, 말렙은 바이퍼를 할것 같고요. 솔직히, 1등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,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1번. 부주가 있는 사람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요. 두 번째, 리부트. 세 번째. 생각보다 저는 사냥을 많이 안 한다. 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. 결론 하긴 할 텐데. 아시지요? 하긴 할 텐데, 비교적인 얘기는 안 했으면은 좋겠습니다. 이 정도인가요? 또 얘기할 게뭐 있으려나. 잠시만요.
오케이, 이렇게 합시다.